크라우드는 이제 군중이니까 벌써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봐. 아까 컨벤션을 찍었잖아요. 컨벤션은 전통이니까 전통적으로 파이낸스, 비즈니스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거든. 근데 벌써 대중들이 전부 다 기금 모금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컨벤션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통적 방식인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뉴, 벌써 뉴잖아요. 그 다음에 콜라보, 그죠? 레이블을 같이 하는 콜라보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들, 군중들을 데려다가 새로운 방식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컨벤셔널 방식하고는 다르죠. 이해 갔죠? 근데 뭐 하는 방식이냐? 이거 하는 시큐어하는 펀딩을 시큐어한다. 자금을 확보한다 해서 이 시큐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큐리티가 보안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보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증권회사의 영어를 보시면 증권회사 대우 뭐 무슨 하나증권 뭐 삼성증권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stocks and secure라고 나와요. security. 그러면 그 걔네들이 보안업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금 확충. 자금 확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보하다. 쉽게 말하면 secure라는 게 뭔가를 아까 우리 단어 뜻에서 secure를 무슨 단어로 외웠습니까? 단어 뜻을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secure가. 확보하다는 단어로 나왔잖아요. 보장해 주는 거. 확보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금 보장. secure funding. 자금을 확보하다. 확보의 의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아까 말했던 여기 디데모라는 것이 크라우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몇 번으로? 몇 번? 자금 확보. 대중들이 자금 확보하는 거. 몇 번? 1번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신을 좀 대비하셔야 되니까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게 in different ways. 예를 들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건 전통과 다른 방식이라는 소리겠죠. 전통적 방식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리퀘스트 요구하는 것이 도네이션을 요구합니다. 여기 코스 외우세요. worthy cause 외우세요. 여기서 cause는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가치 있는 뭐? 명분이라고 해석해요. 명분 외우세요. cause를 명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명분, 대의명분, cause 원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명분을 대상으로 도네이션, 기부를 요청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IMF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국가가 부도났을 때 기금을 뭘로 모았어요? 금을 팔았죠. 그게 대의명분. 나라의 경제를 살리자라는 코스를 가지고 도네이션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2번은 여기는 지금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죠. 등위접속사 앞에 누구하고의 병렬이겠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누구겠어요? 병렬 문제는 내가 생략으로 찾으라고 그랬어요. 해석으로 그쵸? 서치에서가 빠졌으니까 generating 하는 거죠. Generate은 만들어내다니까 funding 돈을 만들어내는데 자금을 조성하는데 뭘로 조성해요?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라고 되어있죠. 여기서는 기여자죠. Contributor 기여하는 자 기여하다 기여자 기여하는 사람 그죠? Becoming partners 그리고 나서 in the project 그 어떤 프로젝트, 어떤 계획의 파트너가 됩니다.
일부 사람이 되는 거죠. 동반자가 되어지는 그런 기여자, 기여하는 사람들과 어떤 계획, 어떠한 계획을 위한 펀딩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새로운 방식이다. 다른 방식이다. 알겠죠? 두 가지 잘 외워두세요. 하나는 대의 명분, 가치 있는 명분을 가지고 도네이션을 요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펀딩을, 자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계획, 어떤 계획에 대한 펀딩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기여자들과 함께,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이다. 전통적 방식이 아니고. 이해 갔어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 방식은 기여, 뭡니까? 도네이션. 두 번째 방식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기부자들. 여기서는 컨트리뷰터를 기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부자라고 해서 되겠네요. 기부자. 하나는 대의 명분이고 가치 있는 명분, 또 하나는 어떤 계획. 뭐가 있을까요? 계획 같은 게 여러분들 그 뭡니까? 지역 사회의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평택의 쌍용자동차? 쌍용자를 살리자. 그럼 그거는 사실상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파트너가 되는, 그죠? 파트너가 되어지는, becoming 되는 그런 기여자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을 생성시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inessential, 필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합친 것이다. fusion, 뭐를? 네트워크. 아까 여기서 말했던 네트워크들은 전부 다 뭘 말하냐면 donation 또는 여기 contributor 이런 애들이 네트워킹이에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벤처 자본주의의 융합이다. 벤처 자본주의. 벤처 자본주의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벤처는 어드벤처가 모험이죠. 그러니까 벤처라는 것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캐피탈리즘, 이건 자본이에요. 캐피털, 자본. 여러분들 캐피털이라는 이 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말하죠? 캡이? 캡. 모자. 그러니까 모자를 뒤집어진 것처럼 생긴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택시가 되는 거고. 그죠? 캡을 긍정적인 뜻으로 모자 쓰고 있는 사람. 그죠?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을 캡틴, 그 사람의 군대에서는 대위라고 부르는 거고, 캡틴, 어떤 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캡티브를 쓰면 모자 씌워놓고 포로로 잡은 거고. 그죠? 그래서 캡틴이 우두머리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캡틴,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캡틴에다가 캐피털이라는 이 단어가, 큰이라는 뜻으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뜻이 많아요. 1번 캐피탈 시티 하면 뭐예요? 수도가 되는 거고 가장 큰 도시. 그 다음에 캐피탈 레터, 캐피탈 레터 글자 중에 대문자가 되는 거고 캐피탈 퍼니시먼트, 벌 중에 가장 캐피탈한 거 사형. 캐피탈 퍼니시먼트, 사형. 거기다가 세상 살면서 가장 돌고 도는, 그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거를 자본주의에서는 뭘로 본 거예요? 자본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이 캡이 시작이 원래 컵이었대요. 컵. 컵을 뒤집어 놓은 게 캡. 그래서 캡틴도 되고, 캡처도 되고. 그냥 거기다가 캡틴 코리아 하면 제가 되는 거죠. 뉴 캡틴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You captain? Captain you? 야, 이 새끼야.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캡틴. 여기다가 방패를 내가 한국 국기로 바꾸려다가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서. 근데 이거 저작권 침해 안 나요? 괜찮아요. 절반은 내 거라서. 얼굴은 내 얼굴이잖아.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는. 부채를 내가 판 게 아니잖아요. 내 돈 들여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근데 홍보업적으로. 사적으로. 사적 유형이다. 이 새끼도 어떻게든 날 엮어넣으려고, 이 새끼도 진짜. 아, 이 새끼도 진짜. 세상에 믿을 놈들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믿을 만한 가족 빼고는. 가족도 못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끼리도 싸우잖아요. 돈 갖고. 이거를 합친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여기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여기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벤처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전통적 방식이라고 봐도 돼요. 전통적으로 사회, 산업 운영 자금을 모으는 방법의 벤처 캐피탈리즘과 그런 소셜 네트워킹 시민들을 합친 형태입니다. 퓨전한 형태입니다. In just the same way. 얘와 똑같이 그랬죠. As a social network. Social network. 이 사회적 망. 사회망과 똑같이. 사회망이 뭐 하는 것과 똑같이 have rewritten 입니다. 다시 썼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역사를 다시 썼다. The conventional rule을 다시 썼다. 바꿨다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rewrite라는 것은 replace를 했다. 얘를 대체시켜버렸다. 바꿔버렸다. 없앴다. 뭐에 대한 규칙이냐? About how니까 the way죠. 방식을. 어떤 방식? 사람들이 communicate, 대화하거나 또는 interact, 상호작용하는 이런 방식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가 여기가 시작부 도입부입니다. 아직 주절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끊었어요? 어디서부터가 주절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여기서부터가 주절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그죠? 대중 자금, 뭐 이런 거라고 봐도 되겠죠. 대중들의 자금. In all its variations. 다양한 형태의 대중들의 자금, 투자 자금은 has the potential,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To rewrite, 다시 바꿔버릴 잠재력이 있다. 무엇을? 룰을. 어떤 룰? 비즈니스 룰. 또는 other project, 어떤 사업적 계획이죠. 이것이 get funded, 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한 모든 방식을 rewrite, 바꿔버릴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다. In the future에. 그래서 crowdfunding이란 can be viewed. 뭐라고 보여질 수 있다? 어떤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다? as 이거로서 보여질 수 있다. 이게 보호 기능을 하는 거죠. O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뒤에가 보호라 그랬죠. 그래서 뭘로 볼 수 있다? democratization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 네. 민주화. 비즈니스의 민주화이다. 비즈니스 자금의 민주화.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뜻으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instead of는 선생님이 not이라고 그랬으니까 not. 뭐 하지 않고? restrict. 엄격하게 제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전통적 방식이에요. 뭔가를 제한하던 게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한하고. capital source입니다. 자금의 원천을 제한시키고, 그죠? 그리고 allocation, 할당과 배분 to the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작거나 그죠? 일부밖에 없는, 유동적이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에게 할당하는 것 자체와 그 다음에 capital의 source, 할당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럼 여기다가는 전부 다 반대로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캐피탈, 여기는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캐피탈 소스 앤 얼로케이션이에요. 이렇게 하나, 이거를 제한하는 것 대신에 이 말이에요. 캐피탈 소스와 얼로케이션을 제한하지 않고 땅 하고, 여기가 주절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empower, 이것도 외워야겠죠. 플러스 단어죠. 권력을 나눠주었다, 권한을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소셜 네트워크이죠. connected, teed 된 거죠. 연관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관되어 있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empower,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었다? access both the collective, collective는 여기서 공통이죠. 집합, 집단 지혜, wisdom, collective wisdom에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pocket money는 작은 양의 돈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주머니에 있는 돈과 모든 collective wisdom, 집단 지혜, 지성을 모으기, access, 접근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empower, 힘, 권한을 준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connected to 인터넷에 되어 있는 모든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empower, 권한을 준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access,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A and B. pocket money와 collective wisdom. 요 두 개 외우시면 되겠다. 이게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결론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죠. 뭐 하지 않고, instead of restrict, 제한하지 않고. 알겠지요? 요 마지막 질문을 낸 가장 키워드니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 표정들이 왜 그래? 네, 아, 지금 교과서 한다고.